손이 걸리네. 어, 이거 넣어야 된다 그랬지. 그 단계 이렇게 가수가 이거 하는 거네. 여기 다 형님들이야 나한테. 여기가 엔맛 형님, 여기가 둘째 형님, 여기 셋째 형님 말 셋째 형님인데. 엄마, 뭐해? 오늘은 감자 심으려고. 여기 감자 밭에 왔어. 나는 왜 감자를 그렇게 좋아할까, 엄마? 그러게, 넌 정말 좋아했다. 이거 이제 심어놓고 하지 날에는 감자 한 번씩 캐먹는단 말이야. 그때는 네 생일날 3일이잖니? 그래서 거기서 감자 삶아주면 제일 좋아돼서 고치고 돌아가느라고 너무 좋아서. 야, 간식도 아이들 간식도 되고 그렇게 좋단다, 감자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되게 빨리빨리 따는데? 아, 그렇지. 근데 구대하고 따서 언제 하고 살아. 아니지. 농사하던 솜씨가 좀 나지? 예, 나요, 아버지. 모자또 이거 농림모라고. 북한에서는 이걸 농림모라고 해. 그렇지. 한국도 농림모라고 하던데. 어? 한국에서도 농민 뭐라고 하던데? 여기 한국에서는 농민 뭐라고 해? 어. 기동은 어떻게 걸어요, 형님? 어, 수동으로. 아. 어. 땡김은 걸려요. 땡김은? 여기 수동, 시동 해놓고. 어, 이게 악셀이요? 어. 내가 한번 걸어보라요? 그리고? 네, 사용법. 이거는 로타리, 밭 가는 로타리를 내리는 거요. 한번 내리는 거고. 로타리라는 게 뭐예요? 이거 가는 칼날. 아, 이거 북한에서 이거 버섭이라고 하는데. 그치, 버섭을 여기는 이게 버섭 로타리라고 역할을 하네. 밭 가르면이. 아. 이거는 차가 나가는 거요. 전진. 전진 이거 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아.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내리면은 이게 고속이야. 아, 이거 고속이. 갈 때는 조속 고속. 그것을 갈 때는 고속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아, 조속으로 안 돼. 힘이 딸려가지고. 아. 밭을 갈 때는 저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형님. 시동 한번 거는 거 봅시다. 잘 걸리네. 저 한번 걸어봅시다, 형님. 시동 저 한번 해봅시다. 시동. 응. 북한에는요 이런 기계 자체도 없어요. 그렇지, 다 서로 가잖아요. 트랙터. 왜 트랙터 많잖아. 예, 트랙터. 스다찡. 이거 이렇게 생긴 거야. 그걸 툭 박고선 부려야 돼. 안 걸리면 이, 야, 신경나죠. 아버지, 빨리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응, 한번 와, 우리 아버지 밭 간다. 야, 한 번에 걸리네. 어, 이거 넣어야 된다 그랬지. 아, 좋다. 야, 잘 걸리네. 그러니까요. 아버지 한번 확 갈아보세요. 그리고 기아를 안 넣었잖아. 아, 기아. 아, 기아. 이렇게. 어, 일단. 일단만. 아, 야, 아버지, 어렵겠다. 안 어려워요, 아버지? 뭐 어렵지 않아. 한번 해보자. 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아야, 야, 이거 이번 잘 안 됐네. 오, 됐다. 됐다. 오. 응. 어, 제가 한번 해봅시다. 네. 빨리 갑시다. 한번 해보자. 네.
안 힘들어요? 아 힘들지 않아. 재미나. 이거 이 형의 기계가요. 네? 이 기계가 참 좋네. 나 이거 대한민국에 와서 이 기계는 난생 처음 보는데. 이 기계가 이 북한으로 말하면 항소 두 마리다. 심히. 네. 야 완전 멋있게 하네. 야 어. 됐지? 네. 어. 이젠 됐어요. 좋아요, 이거. 아, 이거 저수가 하는 거다, 그랬지? 예. 네. 이걸 빼고, 먼저 빼야지. 어느 거, 이걸? 네. 단계, 이렇게? 저수가 이거 하는 거네. 그럼. 아. 오케이. 아. 저수 역할 끝냈네. 아, 어, 그 다음에는. 요거 요렇게 해서?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매네. 아버지, 어? 야, 우리 아버지 한국에 형님이 많이 생기셨네. 그러나 형님이. 네. 여기 다 형님들이야, 나한테. 여기가 엔맛 형님. 네. 여기가 둘째 형님. 네. 여기 셋째 형님 말, 셋째 형님인데, 네. 이 형님 외에도 네. 형님이 많아요? 어, 한 열댓 명 돼. 야, 좋으시겠다, 네. 우리 아버지. 좋아. 다 남조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 북한 사람 나 하나야. 내 이거 다 형님 분들이야. 네. 어. 아,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언뜻 보기에는 내가 동생 같은 거 맞아. 그럼 맞아요. 예. 맞아. 주름이 많아서 그래요. 얼굴 보면은 내가 여기서 엔맛이고 가고 나이로 따지면은 내가 엔막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맞아. 내가 이거 형님들 덕 많이 입어. 식당에 가서도 나 돈 못 내게. 진짜요? 응. 다 나 사준대. 아버지가 좀 때로는 사야지. 그래도 못 사게. 밥 한 끼도 못 사게. 전에 사야 되겠네. 어, 형님들이 다 값 처리한대. 그래서 나 항상 오도만 먹어. 그래요? 아 우리 형님이야 뭐 저 저 해병대 특수부대에 있었고 뭐 이 야 이 그다음에 뭐 이 무슨 나 그 직업은 뭐랬는지 모르는데 밝히지 못하는데 뭐랬는지 제대돼서 이 구멍이야 잘 뚫리지 내가 걸어 섬씨가 있잖아 빨리빨리 야 여긴 이렇게 심는데. 아우 이걸로 치면 이걸로 똥 묶이면 되지. 한 손가락으로 욕구 이렇게 구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지. 다 나와. 야, 쉽네. 쉽네. 김도 안 매서 또 널쇠처럼 있다가 아이고. 아이고 김도 없다나. 그런 여기서 김 안 매잖아. 얼마나 좋아. 북한에는 이거 김 두 번 세 번 매야 돼. 어 그래도 풀은 너무 많아서. 이. 이거 완전 신식이네. 그러게. 야, 큰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다 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북한은 이거 땅이 너무 아까워서 텀날 식으로 심어. 오고 이렇게 이렇게. 한 포기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포기 심을 거 세 포기 먹어요. 오, 이거 제그로 이렇게. 어. 근데 여기는 애줄로 심네. 오늘 다 한번가.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뭐 간단하게 끝냈네. 응? 응? 네, 수고하셨어요. 이젠 감자 결에
이거 6월에 오나 여기는? 어려. 하지 6월 22일. 아. 하지 감자 이게. 아, 하지 감자. 아, 좋네. 어. 그때 와서 북한식 감자 구이 한번 해보자. 알았어요. 아이고. 돌담 싸놓고 감자 구이라고 한데 그거 북한식으로 한번 해보자. 한 그릇 드시면 되겠다. 엄마 수고하세요. 수건은 뭐 먹자고 한 건데. 아버지 맘 내간다 진짜. 나? 이 한국 큰아버지는 얼마나 크신가 봐. 어? 한국 큰아버지 얼마나 절반 된다 야. 키? 아. 아이고 총봐도야 정말. 180이 넘어. 어이구 우리 형님 이거 키가 이거 이만저만 크네. 너나 잘 붙잡아 대가 좀 깨져 또. 야 아니 형님. 이 대한민국 이 대가리라기네요. 대가리라고 하지. 야, 나, 남한에 와서 대가리라는 말 처음 듣어보네. 여기는 뭐 서머리보고도 서머리 김밥, 개머리, 닭머리. 어, 머리라고 딱딱 써주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예? 머리라는 말 안 써요. 머리는 딱 사람, 짐승. 아, 사람도 안 해. 사람도 개대가리, 서대가리, 닭대가리 그리고 사람도 저 대갈통이다 그래. 야.